테이블 테니스 마스터 가이드 박창규 탁구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제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박창규 탁구 교실에 프레임 카드가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좌측으로 바라보면 저희 구장의 메인 러버 프레스터 그리고 729 볼에 대한 홍보 프레임 카드가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우측을 바라보면 한번 궁금하시니까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저희 구장의 자랑 월수 화목의 코치님 미녀 코치님과 함께요라는 프레임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음 카페에서 탁구 소년을 검색해 주시면 노이만 스포츠라는 이승민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아주 좋은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구장에 놀러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저희의 든든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탁구 용품을 구입하신다면 노이만 탁구 소년을 한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장의 1탁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1, 2탁은 이렇게 조금 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구장의 1탁 자 거의 주로 이제 1탁에서는 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탁에서도 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게시판에 보면 항상 한 달에 한번 첫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토요리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희는 이제 먹거리 찬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재미나게 탁구 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가습기. 요즘 날씨가 찌뿌둥하죠. 자 그리고 이제 3탁에서부터 5, 6, 7탁 같은 경우에는 3탁에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좁지만 이렇게 회원님들하고 이제 연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4탁도 마찬가지고 자 5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말 없는 스승이자 로봇 핑퐁이 이렇게 회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탁은 이제 저희의 레슨실 월수하고 화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님들이 오셔서 레슨을 하기 때문에 5탁을 로봇 핑퐁을 치우고 여기는 이제 같이 두 대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레슨비를 한번 볼까요? 저희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님의 레슨표입니다. 자, 주 2회 20분에 16만원이고요. 원포인트 레슨 30분에 5만원. 거의 뭐 서브 레슨을 많이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탁구의 기본 동작, 실전 기술 강화를 위한 훈련법, 그리고 뭐 서비스 리시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코치님의 레슨표, 레슨비는 주 2회 20분에 15만원, 주 3회 20분에 20만원. 저는 주 3회 20분은 21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오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반 레슨은 주 2회 15분 10만원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탁구장 이용은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1시간 서비스에서 3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탁구장 이용요금 있고요. 저희 구장의 상장을 한번 바라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박창규 탁구교실을 운영한 지 지금 이제 2년 지나면서 이제 3년 차인데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의 상장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 구장은 항상 화목하고 회원님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구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100명 정도 가량의 회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레슨 및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구장의 손님용 라켓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박창규 탁구 교실에 보시면은
명함입니다. 자, 박찬객 탁구교실 놀러오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전에 한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는 제가 여기서 테이블 테니스 마스터 가이드 탁구 레슨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자, 박찬규 탁구교실 어떻습니까? 저기에는 이제 회원님들 수건 쓰시라고 세탁을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요. 저희 박찬규 탁구교실 화목한 액자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관장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지도하는 그런 관장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탈의실. 탈의실은 남녀 공용입니다. 사무실이고요. 자, 박찬규 탁구교실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